안녕하세요, 유나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원서 읽기의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단점을 보완해서 원서 읽기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영어 원서 초보자가 포기하지 않고 원서를 읽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원서 읽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창시절 문법 위주의 그런 학습식 영어 방식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영포자가 됐습니다. 그 후에 성인이 돼서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미련이 남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고, 40대에 시도를 했던 영어 원서를 통해서 평생 숙제였던 영어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습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이 아닌 습득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영어 원서 읽기는 언어 습득에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이 영어 원서 읽기는 지금까지 시도했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자연스럽고 또 재미도 있어서 많은 효과를 제가 직접 보고 영어 원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원서는 읽을수록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어디 가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죠.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단점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는 이 중에 읽기 영역이고, 3년 정도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읽기에만 너무 편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두꺼운 영어 원서를 비교적 편안하게 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으로만 읽다 보니까 읽을 때는 분명히 이 단어 뜻을 아는데 발음을 정확히 듣거나 제가 입으로, 입 밖으로 발음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을 모르고 원서에서 자주 접하는 문장 표현들도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지만 직접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는 회화에서 써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어 원서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는데, 말하기 쓰기가 아주 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읽기 실력이 늘면서 말하기나 쓰기 실력도 예전보다는 훨씬 향상이 됩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읽기 영역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향상되는 것만큼 정비례해서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더라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거는 읽기만은 아니죠. 오히려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고 싶은 로망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두꺼운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도 말로는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소리 내서 읽기입니다. 책을 정한 다음에 저는 5번 이상 반복해서 계속 읽고 있어요. 이거를 매일 꾸준히 소리 내서 읽고 있고,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이렇게 소리 내서 읽으면 문장 구조도 예전보다 더 머리에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문장도 자연스럽게 그 문장 구조가 눈에 보이면서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소리 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문장 표현들이 입에 자연스럽게 익게 되면서 책에서 읽었던 이런 문장 표현들을 회화에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고, 또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지만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도 계속 소리 내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더 쉽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소리 내서 읽기를 통해서 기대했던 말하기 영역의 향상뿐만 아니라
원서 읽기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원서 소리 내서 읽기 루틴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소리 내서 읽기를 할 때는 평소 읽는 책보다는 쉬운 레벨의 책으로 읽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읽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런 분량 정도가 크게 부담도 되지 않으면서 그래도 매일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수 있는 분량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방법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효과를 얻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영어 원서 소리 내서 읽기를 이번 영상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어 원서 읽기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 원서 소리 내서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